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한번 예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는 국제협상 전략연구소 이종선 소장입니다. 오늘이 2018년 11월 7일 날 나라사랑왕 그 문화예술대상 시상식에 상을 타신 가수 조현님이십니다. 인사하시죠. 반갑습니다. 가수 조현입니다. 아, 예, 인사하시죠. 예, 오늘 이종선 소장님께서 여러모로 이제 신경 써주셔서 상도 주셨는데 너무너무 기쁩니다. 제가 준 게 아니라 조직위원회에서 예. 주셨는데 예. 우리 조현님과 저와는 또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 제가 노래를 800곡 도전곡을 보니 모길레를 많은 그때 보셨죠? 아, 예. 제가 MR로 가사를 내어서 불렀는데 한 군데 가사가 틀리긴 했지만 아니, 너무 잘하셨어요. 제가 그 몇 번 연습하고 MR로 불렀습니다. 예. 사실 가사를 내어서 MR로 부르면 그게 가수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쉽지 않은데 800곡을 불렀는데 800번째 노래로 특별히 소개해드렸는데 그날 공연에서도 못 오셔가지고 예. 오늘 또 벌칙으로 크게 쏘신다고 제가 알았습니다. 우리 또 우리 원장님 잠깐 나와주시죠. 우리 저 조현님은 또 그 이영신 원장님 피부 관리도 한번 받으셨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래서 잊지 않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야구공 던지는 거 보셨죠? 아, 예, 예. 이 야구공 330개를 던진 바로 그 공입니다. 비가 오는데. 예, 도전을 했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 400개를 한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. 아, 근데 팔은 괜찮습니다. 아, 전혀 안 아니에요. 우리 저 원장님을 보셨잖아요. 팔빠지나 난리 나는데 예, 이게 바로 뭐냐면 도전 정신이고 몸 관리 잘하면 마찬가지로 기본 체력이 튼튼하면 예, 던질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예, 그래서 예. 우리 조현 가수님께서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데 아, 지금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습니까? 아, 붉은 지출. 네. 네, 우리 조현 가수님 노래 네네. 부탁드립니다. 네. 조현 가수님. 믿어주세요.
이 붉은 입술은 나훈아 가수의 노래입니다. 네, 네. 그리고 제가 발견하기로는 이 노래를 뭐 제가 듣기로는 네. 가장 인상적으로 잘 부르는 가수가 누구냐면 나훈아 가수가 아니고 그 이혜령 가수라고 여자 가수들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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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굉장히 잘 부르십니다. 들어보셨죠? 네. 그런데 우리 나훈아 가수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가수이면 틀림없지만 나훈아 가수의 창법은 뭐냐면 이 나훈아 가수가 고음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 꺾게 처리하고 넘어갑니다. 그래가지고 이 들숨 처리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우리 조영 가수님은 이 붉은 입술을 정말로 악보 그대로 올라갈 때 올라오고 지를 때 지르고 들이마시는 거를 너무 잘 눌러서 흔히 말해서 계급장 띄고 평가를 하면 우리 조영 가수 노래가 붉은 입술을 93점이라고 하면 나훈아 가수의 노래의 붉은 입술은 몇 점이냐면 한 80점 정도로 제가 평가하고 있습니다. 아, 네, 이건 제가 냉정하게 평가하는 너무 잘 부르셨고 우리 조영 가수님은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노래 잘하는 가수 중에 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